고기를 딱 담고 이렇게 김치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기 먹는 산적 굽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즙이 여러분들, 잘 지내죠잉?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먹을 이 산적의 식탁은, 이제 조만간 명절도 돼가고 또 뭐 이렇게 해갖고 요 한우를 좀 구해봤습니다. 한우를, 야 2플러스 등심이랑 살치살 요렇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10만원에 구입했어요. 자, 요 등심. 아, 요 꺾여 있는 거 새우살. 여기 등심. 한우 2플러스 살치살. 자, 여러분들. 자, 뭐 하노? 불판 올리라. 불판 올리라. 위에 한 겹 더 깔아 주고 등심 한 판대기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야, 올리고 조그만한 놈들 이렇게 하나 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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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 개 딱 올리고, 완벽한 구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만 올리세요. 고기 익을 때까지 뭐 하면 되노 되노 뭐 하면 되노 되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청아 스나핑. 아예 아예 스나핑. 자 여러분들 한잔합시다. 자 두루와 스나핑. 자, 요 속살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놔두세요. 저렇게. 저 안 봤어요. 어떻습니까? 자, 와우, 때깔보소 다시 다 올려주고. 너도 디비라. 자, 이렇게 디비주고, 디비주고. 먹고. 자, 한 잔 더 붓고. 자, 여러분들, 2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기름이 다 녹아야 돼요. 자, 이제 대파를 좀 더 구워주고. 아이고, 이렇게 굽고. 자, 여러분들. 자, 우선, 조그마한 살치살이 먼저 다 익었어요. 와, 살치살. 살치살. 크으, 기름 똑또 떨어지면서. 아이고, 죽이네. 이게 한 조각만 먹고 맛을 몰라요. 살치살 한 덩어리에다가 와사비를 푹 찍어 요래. 자,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 쓰덕쓰덕쓰덕. 한 잔 묻고. 한 잔 묻다 소리 아무도 안 하노. 두루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 새우살. 등심을 감싸고 있는, 요렇게 감싸고 있는. 자, 와사비 찍어라. 자, 와사비 듬뿍.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와사비 듬뿍 올렸죠? 진짜 많이 올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스나핑. 자, 여러분들,
소맥 갑니다. 소맥에다가 자 맨날 술만 처먹는다고 자 여러분들 국수 중면으로다가 소면도 아니야 우리는 중면으로 자 한 배 있다 술 따라라 자 여러분들 한 잔 받아 자 한 잔 하십시오 자 한 잔 하고 국수에 한 쭉 빨래 한번 걷어 봅시다 들어온나 들어와 스나핑 우 미친 새끼 자 일단 면만 면만 이 기세에 몰아서 한 번 더 거더라 빨래 다 몽골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고기 자 여기서 진짜 말씀드릴 거 자 산적TV는 부제입니다 저 밥굽는 남자 밥굽남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먹는 방송을 보여드리거나 술을 많이 먹고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푸드파이터 푸파 방송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재밌게 먹고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은 거지 자, 대식가 방송을 원하시면 대식가로 가세요 그리고 ASMR 소리 듣고 싶은 분들 가세요 저 댓글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밖에 못 먹냐 그 등치에 그거밖에 못 먹냐 그런 분들 정중히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맛있고 재밌게 먹는 방송 아까부터 소외당했던 우리의 대파 자 우리 대파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이럴 거요 요거를 이렇게 딱 당기면 붙잡고 딱 당기면 아 뜨거 씨 아 뜨거 씨 안에 속살 부분만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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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에다가 고기에다가 싹 말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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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주고 감아주고 들어와 여러분들 이 대파가 지금 굉장히 싼 시즌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파가 맛있을 때예요 맛있고 쌀 때예요 이때 대파에 구이 먹어봐 왜 삼겹살 왜 고기만 하십니까 아 요거 고기 감아서 먹으면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제가 지금 고기를 다 못 먹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식가 방송이 아닙니다 네, 푸드파이터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라고 하고 먹는 방송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즐기고 재밌게 먹고 맛있게 먹는 채널이기 때문에 양을 좀 못 먹을 수 있어요 자, 산적TV 박꿈남이라는 놈을 저를 알려고 들면요 제 채널 라이브 방송 한번 오세요 그러시면 저라는 놈이 뭐 하는 놈인지 제 채널 제 방송의 취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생즈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딱 녹화 끝내고
좀 더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만 일단 클로징 하겠습니다. 딱 클로징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루카